기름 좀 넣고 그 다음에 바람도 좀 쐴 겸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좀 나왔어 그냥. 나 이거 삼각대 샀거든? 끼다란 삼각대인데 이거 편할지 안 편할지 모르겠다. 사긴 샀는데 나 14일날 저거 잡혔다. 저 뭐지? 2차 주사 14일날 딱 3주 만에 맞는 거야. 2차 거는 아프다며. 야, 그 2차는 아프다며 원래. 아니야? 2차는 아프다고 들었는데. 월미도를 가고 있습니다. 월미도 가고 있는데요.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부터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복귀할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하고 복귀하고 나서 14일날 코로나 주사 맞고 하면은 또 한 2-3일 또 쉬어야 되잖아. 근데 2-3일 쉬는 동안에는 몸이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은 거의 바로 다시 진행을 할 거고, 근데 만약에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좀 쉬든가 뭐 하든가 할 거고, 2차 주사는 또 틀리다니까 한번 또 봐야지 어떨지. 제 주변에도 지금 보니까 1차는 괜찮은, 1-2차 괜찮은 사람도 있긴 하대. 근데 대부분이 1차 괜찮았던 애들이 2차 때 죽어라 아프고, 1차 때 아팠던 사람들은 또 2차 때 또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. 7만원이요. 그렇지 않아도 참 무거워 죽었는데 만땅을 넣어. 기름만 더 먹으라고. 이거 좀 뜯어야지. 잠깐만, 어떻게 하는 거야? 밝기 무겁네. 나 밝기 못하. 뭐 간단하네. 이거죠. 와, 또 오랜만에 온다. 야, 근데 나 왔는데 담배 한 대 태우고 가자. 그러고 보니까 이거 5분 되잖아. 생각보다 사람이 좀 있네.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. 우와, 야, 저거 봐. 와, 따, 높게도 올라간다, 높게도 올라가. 와. 와, 씨. 바다나 보러 왔어요, 나는. 여러분 어서 와. 사각지 사람 있는 곳에 춤이랑 엉덩이로 이름 쓰면 거하게 50 풍 쏜다.
어, 필요 없다. 모바일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. 모바일 방송을 켰을 때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갖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르겠어 지금. 내가 지금 공부 중이야. 컴퓨터를 키고 방송하면 된다. 컴퓨터 한 대 사줄래? 컴퓨터만 된다고? 컴퓨터 한 대 사줄래? 컴퓨터 한 대 사주면 내가 집에서 방송할게. 따로 내가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간 만들어서 내 그럼 집에서 방송할게. 컴퓨터 제일 좋은 걸로 사라. 이왕 살 거면. 날봐 지겹지도 않냐? 안 지겨워. 낮에 방송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, 밤에 방송하자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흉가 방송밖에 없고. 그냥 질린다 그래야 되나? 다? 방송, 흉가방송 이런 게 질리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질려버렸어. 사람한테. 이 아프리카라는 데서 이제 알고 지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내가 이거를 시작해서 참 나한테 굳이 내가 내 모든 거를 막 다 까발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참 약점으로 그냥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더 돈독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. 그냥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좀 내가 얻은 게 많은 건지 내가 진짜 잃은 게 더 많은 건지 요즘 들어 고민이 좀 많더라고. 그런 거에 라는 거 자체는 걸러야 될 게 너무 많아. 말도 걸러야 되지,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많지, 조심해야 될 것도 많지, 잘못하다가는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랑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걸러야 될 게 존나 많아 솔직히. 아, 나 담배 한 대만 더 태울게.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. 방송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마 다 우리 방송 초창기 봤던 사람들 알 거야. 이걸 방송을 키는 게 내가 재밌어서 방송을 켰거든. 이게 아 진짜 이게 방송 키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켰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그냥 누가 나한테 방송을 켜라 뭐해라 이러지도 않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강압적으로 내가 방송을 키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내가 의무화가 의무적으로 된 거지. 그냥 이게 한편으로 나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지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형 뽑기 봐볼까? 얘가 오므러들지도 않아. 얘 귀엽다. 얘 도너.
우와. 저렇게 돼. 와, 너무 물어들어. 이러고 내려갔다 이러고 올라와. 뭔 수로 뽑아 이걸. 이건 뽑으라는 게 아닌데 이거? 못 뽑아, 못 뽑아 이거는. 바람이나 좀 쎄감 해서 왔지. 그냥 사는 게 더 빠르겠다, 그치? 저건 때려주기도 못 들어. 저런 건 다 못 들어. 맨날 바람 쐬러 간대.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바람 쐬러 와야지. 또 방송에 또 전념하고 방송하기 시작하면은 또 사람들이 밖에서 라면 먹더라. 편의점만 열려있네, 편의점. 죄다 편의점만 열었네. 이거 한번 해볼까? 저것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. 저게 뭘까? 로또 게임기라는데? 저게 뭐야? 그런 것도 있어? 더 이상 볼 게 없다, 이제. 어디까지 가야 되냐? 이제는 여기 불도 다 꺼지고 볼 게 없어.